삼베리님 사연입니다. 두 자매 이야기 시즌 2. 신에 대한 환상. 석구님들 안녕?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고민하다가 섭님과 함께 살맞은 일을 해결하고 난 뒤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해주려고 해. 지켜보면서 답답한 이야기도 있었으며 우라통도 터지는 사건이기에 그 이야기로 정했지. 한편으론 안타깝기도 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판단은 석구님들이 하시면 돼. 시작 전에 이번 이야기에 등장하는 A분이나 무당 선생님에 대한 욕은 자제 부탁할게. 모든 선택은 본인이 했고 그 후에도 본인이 하는 것이며 가장 잘못한 건 맞는데 그걸 제3자가 나서서 욕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왜 그분에 대한 욕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지는 이번 이야기를 들으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무당들의 고충 같은 것도 포함해서 이야기할게. 섭님과 함께 살맞은 일을 해결하면서 도와주셨던 무당 선생님과 했던 약속 기억해? 비밀곳 하나 도와드리기로 했던 거 말이야. 선생님, 혹시 제가 부탁 하나 할지도 모르는데 무벗으로 해주시죠? 아니 뭐 그럼 너도 무벗으로 조만간 해야 되는 비밀곳 하나가 있는데 그것 좀 도와주는 조건으로 어떠냐? 알았어요. 맞아. 그 굿에 대한 이야기야.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대충 잠베리에게 이야기했는데 난 그 상황이 즐거웠거든. 보는 재미도 있었고 나름 기분 좋게 가서 보고 듣고 했던 일이었어. A라는 분을 그리 자세하게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대충 지켜보던 입장이기도 했지. 그냥 재미있는 구경 정도로 작은 부탁을 받고 가서 경험한 일이기에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일이 어찌 보면 심각한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됐지. 비밀곳. 말이 비밀곳이지 신내림 곳이었어. 신내림을 하는 곳에 무당 선생님이 나를 부르신 거였어. 무당 선생님께서 아침 10시쯤 나에게 전화를 하셨어. 둘째야, 내가 지금 창부 삼촌 보낼 테니까 삼촌 차 타고 와. 아, 무슨 자기 말만 해요? 뭐 내용도 없이? 아, 무슨 일인지 알려줘야죠. 오면 알아. 지금 보낼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짧은 통화를 마치고 나를 데리러 온 창부 삼촌 차를 타고 출발했어. 창부 삼촌과 같이 간 곳은 굿땅이 있는 곳이었지. 익숙한 곳을 지나 산 어디쯤에 내려 걸어 올라갔고 가서 보니 굿땅이더라고. 창부 삼촌이 저기라고 알려주셔서 가리킨 곳으로 갔지. 굿할 때 항상 들리던 악기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서 열린 문 사이로 고개를 빼꼼 들이미니 굿을 하고 있더라. 여자 하나가 서서 하얀 한복을 입고 머리는 쪽을 진 채 신장대 같은 것을 들고 굿판 가운데 있었어. 그리고 주위를 보니 한쪽에 무당 선생님이 장구를 열심히 치고 계시더라고. 무당 선생님 쪽을 쳐다보니 장구를 치시다가 나랑 눈이 마주쳤어. 내가 왜 불렀냐는 식으로 눈짓을 하니 선생님이 나를 보다가 가운데에서 신장대를 잡고 흔들던 여자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고는 턱을 두어 번 끄덕이시더라고. 턱으로 그 여자를 가리키듯 하시길래 뒤통수만 보이는 여자를 봤어. 신장대를 열심히 흔들던 그 여자가 갑자기 내 쪽으로 휙 돌아서더라고. 나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여자의 눈을 보는 순간 느꼈어. 참, 눈빛 한번 사악하네. 뭐에 씌인 거지? 그 여자가 나를 계속 쳐다보며 씩 웃더라. 그리고 여자가 멈추니까 악기를 연주하던 분들도 멈추었어. 가만히 서서 나를 쳐다보는데 무슨 굿인가 싶어 선생님에게 물었지. 선생님, 이건 무슨 굿? 신굿이잖냐. 신굿 하는데 왜 저를 부르셨어요? 너 심심할까봐 구경하라고. 그렇게 선생님과 말을 나누는데 그때도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게 점점 기분이 나빠져서 그 여자를 보며 한마디 했지. 사람을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그러지? 신내림 받는 분 같은데. 그렇게 툭 한마디 내뱉으니 그 여자가 신장대를 들고는
한 1, 2분 더 흔들다가 나를 보며 말하더라고. 그분을 A라고 할게.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남자 목소리 비슷하게 나한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대답했지. 누구신데요? 나는 천신이니라. 천신? 천신 누구신데요? 나는 이 아이에게 내려온 천신이니라. 아니, 그러니까 천신 누구신데요? 내가 툭툭 대꾸 하니까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신이 어디 산 산신이라고 하는 거야. 산신으로서 뭐라 뭐라 하면서 이름이 뭐라고 말했는데 워낙에 잡신이 말하는 건 귀에 박히지도 않아서 인상 쓰면서 말했지. 아, 천신이구나. 하던 거 맞아 하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나를 보며 본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라며 자기 할 말만 하더라고. 그 여자가 말할 때마다 무당 선생님이 좋지 않은 표정으로 맞장구를 치며 뭐라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을 때 다리도 아픈데 문 앞에 서서 보고 있는 게 짜증이 올라오더라고. 아, 뭐 그래도 신내림 구슬하는데 내가 깽판 칠 순 없잖아. 구당 근처에 의자가 있나 싶어서 몸을 돌려 앉을 만한 곳을 찾으려는데 내 뒤에서 A라는 여자가 계속 천신이라고 말하고 자꾸 허무맹랑한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에 욱하고 올라오는 거야. 그와 동시에 앉을 만한 곳을 찾던 내 눈에 들어온 대나무 몇 그루가 보였어. 큰 대나무는 아니고 1미터는 넘고 2미터는 안 되는 아기 대나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자라고 있었어. 한 서너 그루가 보였지. 일부러 심어놓은 대나무라는 것쯤은 알겠더라고. 그걸 보고는 굿당으로 몸을 돌리고선 선생님에게 말했어. A라는 여자랑 선생님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와중에 내가 말을 잘랐지. 선생님, 쓸데없이 맞장구 쳐주지 마시고 낯 좀 있으면 줘봐요. 내 말에 선생님이 무슨 굿당에서 낯을 찾냐는 표정으로 쳐다보셨고 A라는 여자도 매서운 눈으로 나를 봤어. 여전히 눈빛은 사악하기 그지없었지. 낯 없나? 낯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아이, 지금 이 상황에 낯을 왜 찾냐? 낯이 여기 어디 있다고. 아이, 낯이 왜 없어요? 저기 굿당 이모들한테 한번 물어봐봐요. 낯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아니, 그러니까 낯이 왜 필요하냐고. 천신이라잖아요. 천신이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나는 A라는 여자를 쳐다보며 말했어. 천신이라고? 신장대 잘 흔들더만. 기다려봐요. 내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낯을 달라고 소리쳤고 굿당에서 일하시는 분 중 한 분께서 녹이 쓴 낯을 하나 가져다 주셨어. 그래서 그걸 들고 아까 보였던 대나무 중에 가장 큰 대나무를 잡고 땅 쪽에서 가까운 쪽 대나무 밑동을 낯으로 몇 번 내리찍고 꺾어서 질질 끌고 와서는 굿당 밖에서 불렀지. 거기 천신님, 이리 나와서 이것 좀 잡고 흔들어봐요. 빨리 나와봐요. 시간 없어. 내 말에 굿당에 있던 분들까지 다들 나왔고 A라는 분이 나오셔서 나를 보길래 그분 앞에 대나무를 질질 끌고 가서 내려놓고 이것 좀 들고 흔들어보라고 했지. 제가 들은 게 있걸랑요. 천신 내린 분들은 저런 자잘한 신장대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귀신도 신장대 들고 잘 흔드는데 내가 그쪽이 천신인지 잡신인지 알 게 뭐야? 이거 들고 신장대 흔들듯 흔들면 내 천신인 거 인정해줄게. 한번 흔들어봐요. 내 말에 A라는 분이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더니 눈은 나랑 마주친 채 몸을 내리며 대나무를 집어들더라. 그리고는 대나무를 흔들기는 하는데 그게 흔드는 건지 손이 그냥 떨리는 건지 부들부들 거리는데 신장대를 흔들듯 하지는 못하고 있었지.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대나무를 잡은 채 끙끙대긴 했지만 얼마 못 가서 갑자기 대나무를 잡은 채 뒤로 나자빠지며 기절해버렸어. 그나마 굿판에 있던 분들이 나와 계셔서 넘어지는 분을 여러 명이 잡아 다치는 일은 없었지만 말이야. 그렇게 그분은 기절한 채 굿당으로 데리고 가서 눕혔고 그분이 일어날 때까지 30분간 선생님과 이야기했어.
선생님이 대나무는 왜 잘라왔냐고 먼저 물어오셨기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먼저 해드렸어. 모르는 듯해서 내가 아는 부분을 말씀드렸지. 선생님, 저도 들은 거예요. 본 적은 없고.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무당분이 말해주시길 지금은 신장대라는 걸 종이를 붙여 만들어 쓰지만 옛날엔 대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신장대로 쓰셨다고 했어요. 대나무 잎이 붙어있는 장가지였죠. 간혹 신내림 도중에 대나무 신장대 말고 큰 대나무를 잘라서 그걸 들고 흔들기도 했는데 이 대나무가 무겁잖아요. 그 1m는 되는 대나무를 들고 흔드는 게 웬만한 힘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빠르게 흔드는 것도 힘들고요. 그런데 그 천신받는 분들은 생 대나무를 작은 신장대 흔들듯 흔들었대요. 저 여자분이 계속 천신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성질나서 한번 흔들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저거 대나무 값 드려야 되나? 아, 돈 없는데 큰일이네. 내 말에 선생님이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게 무거워서 웬만한 신장님들이 아니면 흔들지도 못한다고 하시더라고. 다들 흔들 수 있지 않냐고 말하고 싶을 텐데 못 흔든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 신장대를 잡고 이 흔드는 방식이란 게 있거든. 보통은 신장대를 잡고 팔을 가슴 앞으로 내밀잖아. 그 상태로 흔들거든. 양손으로 잡고 흔들다가 그 상태로 방방 뛰기도 하는데 1m가 넘는 대나무를 양손으로 잡고 앞으로 나란히 자세로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 신장대를 흔들듯 흔든다는 게 믿어져? 휘청휘청하잖아. 대나무가 휘청거리면서 그 대나무를 잡고 있는 것도 힘들지. 중심 잡기가 상당히 힘들거든.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팔이 부들부들할 테니 말이야. 하지만 신장님이 제자가 될 사람 몸에 치고 들어오면 얼마든지 가볍게 흔들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신장님이 제자의 몸에 완전히 들어와서 작두 타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조상신들은 이걸 못해. 오로지 천신만이 할 수 있지. 이걸 자주 할 수 있느냐? 아니, 자주 할 순 없어. 평생 한 번 정도 볼 수 있지. 내가 들은 이야기는 이거야. 신내림을 할 때 한 번 저런 걸 볼 수 있다고. 그것도 천신을 받은 무당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였어. 조상신을 받는 사람 중엔 저런 걸 볼 수 없다고도 하셨고. 게다가 옛날에 쓰던 대나무는 더 크고 두꺼웠으며 무거웠다 정도. 뭐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다시 선생님과의 대화로 넘어갈게. 선생님, 그나저나 나 왜 부른 거예요? 뭐 하라고 부른 거예요? 아, 신장님들 좀 봐달라고 불렀어. 뭐 아까 봤더니 네 분 정도 있더만. 잡신도 하나 껴있고. 네 명 맞지? 네 명 같더라니. 에?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네 명 같다니요. 못 보신 거예요? 이 네 명이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잘 보이거든? 모습이 아주 잘 보이는데 두 분이 안개처럼 보여, 연기처럼. 오, 선생님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나 이런 말 해도 되나? 저분 신받을 사람이 아닌데? 신이라고 말할 것도 없더만. 선생님 나한테 숨기는 거 있죠? 있는 것 같은데? 내 말에 선생님이 풀어준 이야기는 쇼킹했지. A라는 분은 선생님을 직접 찾아온 사람은 아니었어. 선생님 밑에 있던 다른 분이 데리고 온 손님이라면 손님이고 아니라면 아닌 여자였대. 그런데 본인은 신줄이 있고 신을 받아야 하니 신내림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는 말에 선생님은 신 없다고 너한테 신이 없다는 말을 했지만 무당집에 많이도 다닌 여자였나 봐. 본인이 무당집을 많이도 찾아다녔는데 다들 너무 센 신장님이 계셔서 본인들은 못해준다고 하셨고 그 신장님들이 보통 신장님들이 아니시라고 했다는 거야. 신내림 해달라고 본인은 이 길 꼭 가야 한다고 그렇게 돈 싸들고 찾아오더라는 거지. 선생님 눈엔 네 명의 신이 보이긴 했는데 신이라기보단 신으로 치자면 잡신, 즉 신장급의 힘을 가진 신으로 모셔져도 될 만큼 힘이 센 잡신 하나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 여자의 조상으로 보이는 신으로 내려오는 조상이 아닌
그 여자 곁에 머물면서 도움을 좀 주시던 조상이라고 보면 될 거야. 뭐 힘이 약한 조상 귀신 정도 되겠네. 그분이 계셨대. 즉 잡신도 어디서 붙어온 격이었지. 두 분은 안개처럼 보여 구분을 하기 힘드셨다고 하시면서 그걸 좀 봐달라고 나를 부르신 거였어. 안 해주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선생님이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 저런 사람들이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점심이나 먹자고 일어나셨고 그렇게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들어가니 A라는 분이 일어나 계시더라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평범한 20대 중후반의 모습을 보여주며 밝게 웃는데 예쁘더라. 젊은데 왜 이 길을 가려고 하냐고 했지. 마음 같아선 머리끄댕이 잡고 먼지 나도록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고 싶더라. 뭐 내가 해주는 일이 아니고 본인이 해달라고 해서 하는 구시기도 하니 난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었기에 그냥 씁쓸하게 넘겼어. 그렇게 점심을 먹고 잠시 쉬는데 그 A라는 분이 쟁반에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들고 와서 한 잔 한 잔 돌리더라고. 나한테도 한 잔 주면서 내 옆에 앉더니 말을 걸어왔어. 처음 보는 분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신기운도 느껴지고 그러는데 그쪽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느껴지는 게 잡일 도와주시는 분 맞죠? 선생님이랑 친해 보이시던데 일 도와주시는 분 맞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오자마자 나를 봤던 사람이 이렇게 다른가 싶기도 했고 기절 직전에 나와 나눈 대화라든지 대나무를 잡았던 것, 나를 쳐다봤던 것 등등 그 자잘한 몇 가지는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어. 너 질문을 했으니 대답은 해야 하잖아. 아닌데요. 저 구경하러 온 손님인데 제가 어딜 봐서 잡일 도와주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편안하게 구경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길래 웃으면서 선생님께 말했지. 구경 온 거 맞지 않냐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구경 온 거 맞다고 맞받아 쳐주셨고 A는 나에게 계속 말을 걸어왔어. 무당은 아니신 것 같고. 저 무당 아닌 것 같아요? 하긴 무당처럼 안 보이는 게 정상이긴 하죠. 무당이셨어요? 어머머,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그럼 혹시 저한테 느껴지거나 보이는 거 있으세요? 네, 뒤에 잡신 계시네요. 잡신에 신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조상 세 분도 계시고.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잡신이라뇨. 저에게 내려오실 분들은 천신이세요. 무당 맞아요? 그렇게 나에게 계속 무당이냐고 물어보더라고. 똑같은 질문을 나도 했지. 나한테 보이는 거 있냐고. 보이는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더니 보이는 게 있다더라. 그쪽 뒤에 검은 아우라가 보이긴 해요. 잡귀인가 봐요. 잡귀가 어마어마하게 따라다니는 분이시네. 느껴지는 기운도 좋지 않아요. 아, 그거 얼마 전에 살 맞아서 그래요. 피식 웃으며 말했더니 내 말에 선생님이 A에게 질문하셨어. A야, 너 혹시 이분 신장님 보이냐? 혹시 이분 신장님을 본 거야? 아니요, 안 보여요. 잡귀가 많은 것 같은데 검은 아우라만 보여요. 그거 말고는 본 거 없지? 다른 거 본 거 없는 거지? 너 그거 보면 안 된다. 그거 보면 너 이 일 절대로 못해. 신의 기운도 안 느껴져요. 이분 무당이었어요? 무당 아닌 것 같은데. 무당이면 무당이고 아니면 아니지. 나도 이분이 모시는 신장님을 본 적이 없다. 나도 못 보는 걸 네가 볼 수 있다면 넌 이 길 못 가는 거야. 안 보이는 게 정상이 맞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도 본 적이 없다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분은 무당이면서 무당이 아니야. 우리 같은 무당이랑은 다르다. 우리 같은 무당들이 모시는 신장님들을 거두어가는 천신을 모시는 사람이야. 신을 잡아가는 신장님을 모시는 제자란 말이지. 그런 게 어딨어요. 말도 안 돼.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선생님이 처음이에요. 제가 보기엔 무당 아니세요.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 입장에선 재미도 있고
조금 기분이 다운되는 느낌도 있었어. 평생 이런 대우를 받아왔던 나였지만 조금은 시원섭섭하더라고. 그래도 해줄 말은 해줘야겠다 싶어서 둘이 말하는 사이에 끼어들었어. 제가 보기엔 그쪽이 신받을 사람이 아닌데. 신내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쪽은 불릴 수 없는 무당이에요. 안 해도 사는 데는 지장 없는데 이 불릴 수 없는 무당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이라 죽도 밥도 안 되는 무당이에요. 신내림 하지 마요 그냥.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내 말이 발끈 하더라고.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는 식으로 기분 나쁘다는 듯 말하더라. 무슨 소리예요? 저한테 내려오는 신장님들 엄청나게 센 분들이에요. 볼 줄도 모르시면서 다들 저보고 천신줄이라고 신내림 빨리 받으라고 하셨어요. 뭐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도돌이표가 될 것 같아서 그냥 피식 웃고는 커피만 마셨지. 한동안 말이 없던 A가 나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며 그러더라. 이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인데 공포라디오라면서 재미있다고 들어보시라고 보여주는데 헐, 왓썸님 방송인 거야. 그 중에서도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라면서 두 점의 이야기를 터치해서 보여주더라. 여기에 나오는 작은 언니님을 존경하고 이분 정말 대단한 분 같다면서 한 번쯤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죽기 전에 꼭 한번 만날 것 같다고 했어. 왠지 이분을 직접 만나면 자신이 술술 풀릴 것 같다고 하는 말에 저는 그런 거 안 봐요. 관심도 없습니다. 아, 그런 거 보면 선무당밖에 더 돼요. 그렇게 모르는 척, 안 보는 척, 나 아닌 척, 관심 없는 척 했어.